고객님 그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예,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의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예,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카에서 그러니까 열펌에 있어서 저희는 아쿠아프로틴 A를 전처리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열보호제도 돼요. 그러니까 아쿠아프로틴 A가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뿌리를 하거나 직아이롱을 할 때 그 모발에 차가운 성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모발을 보호해 주겠죠. 열 보호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채워주고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도 해주고 또 열 보호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직뿌리나 직아이롱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 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수리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의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CA는 요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도 뿌리에 도포해 주세요. 직뿌리 저희가 뿌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요즘에 유행이 이렇게 뿌리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펌으로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더 쉽고 빠르고 네, 손상도 적고 네. 이렇게 해서 바르신 다음에 네, 뿌리를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두피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럭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환자님들한테 또 추천하는 우리 피카의 효자 종목입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드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잡으시고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자, 13mm 하나 둘, 밀지 마시고요. 아이롱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그대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